저기 재판 보관 기록원이죠. 국가 기록원. 국가 기록원 그 사무실에 가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 윤장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딱 정확히 나와 있어서 그게 이제 저기 바로 신청을 해서 우리 할아버지는 되고. 그러니까 문중 사람들이 아우 윤영숙이네. 문중 윤형숙이라는 이름만 듣고 말로만 전해야지 하는 그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있다는 게 1960년 그 묘지를 옮겨오면서 묘지 그 추도사를 가지고 그 있었던 그거하고 재적등본하고 이런 것만 가지고 잡기 시작했는데 지금 오늘 이 말을 여기서 다 하려면 한 얘기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네. 네, 나중에 지금 한번 만나가지고 지금 이 지적해 준 것 간단하게 그 설명만 하고 어제는 그래서 광주 사람이다. 광주로 돼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내가 그걸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보훈처에서 안 해줘서 지금까지 결혼한 데 있고 그 또 뭘 말씀하시더라? 네, 또 다른 얘기. 다른 얘기 나올게요. 네, 이거와 100명 얘기만 할게요. 100명 그 여섯 사람들 지금 이 아까 그 박사님이 이제 100명을 했다고 했는데 100명이라는 숫자는 여수 출신 그리고 여수 출신이 아닌데 타지 출신이 여수에 와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을 포함해서 100명인데 84명이 현재 받아 있고 나머지는 그 신청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여수의 그 독립을 발굴했던 사람 입장에서 꼭 발굴 저기 서울을 받은 사람만 해야 될 건가 아닌 사람도 좀 포함을 시켜와서 여수 그 저기 문화원에서 책을 만들 때 그 100명을 내가 이렇게 서류를 넘겨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중에는 독립운동 포상을 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해서는 잘못된 판단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언제 한번 네. 그만 듣고요. 이따가 종합적으로 또 플로어에서 또 질문이 나오면 그때 우리 또 정 박사님도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 2분 남았습니다. 2분이 남았는데 제가 원래 명사회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저기 조기현 의원님께서 잠깐 나갔던 바람에 그 사이에 조금만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 원래 지금 이게 생방송이 원래 이럽니다. 박사님 이제 다 끝내거든요. 질문을 잠깐 짧게 하고 또 질문 짧게 저기 어떤 사람을 지명해도 좋고요, 또 의견을 내도 좋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그 파평유시 대정에 그리고 파평유시 서정봉 파정에 그리고 파평유시 광주전남 종천에 그래서 광주 전남에서 아니면 광주하고 여수에서 20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저는 파평유시 광주 서강사정의 회장을 맡고 있는 윤수근입니다. 예, 먼저 저는 그 질문 보도는 제가 세 가지를 간단히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그 윤영숙 열사의 자료를 더 많이 우리가 확보를 해서 다큐로 제작을 해서 공영 매체에 영상으로 띄워야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예,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 문중차를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요. 돈이 많이 돼서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그, 국가 보험부 차원에서 하고 국회의원님들 좀 협조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유관순 열사께서 1962년도에 금국훈장 독립장을 받으셨고, 2019년도에, 금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육등급 말씀 오셨는데, 훈장 육등급이고, 저도요, 공무원 34년에 대해서 훈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윤영숙 여사는 훈장 밑에 포장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많이 확보를 해서 말하자면 금훈장, 대한민국장을 찾도록 해야 된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이 유관순 여사는 그 2년 가까이밖에 안 되는데 근데 우리 윤영숙 여사는 32년 넘게 오셨어요. 인조 개명운동, 방문운동 같은 그런 것인데 이런 분들이 우리 교과서에 올라야 되지 않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 관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열심히 노래하고 많이 발굴하고 협조해주고 이런 것을 꼭 이뤄내 있으면 좋겠다 정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대로 수영을 했는데 열심히 자리를 모으는데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파티 마이크 수고하십니다. 네, 저는 전남 화순을 대표하고 유영집이라 저는 세 가지 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 국회의원 우리 조계의원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오시면 다 두 가지 나머지 두 가지는 지금 우리 최근 우리 단체 최태현 교수님 그리고 자료를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저도 여기 와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생각을 우리 생각 관리를 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윤영기 교수 생각 지금 아까 우리 정유경 교수님께서 우리 호남의 두 분 여성의 여수의 두 분 계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호남을 떠나서 여수를 떠나서 호남 아마 크게 그림을 우리가 좀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뭐 기념관, 역사관 뭐 이런 것도 차후에 분명히 그림이 되어야 할 문제지만 우선적으로 생각을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생각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면 보고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지금 저는 좀 그림을 그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지금 모금운동을 지금 그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굳이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윤씨 그 정치인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모금운동에 솔선수범해서 참여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여기 오늘 녹여주신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단계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는데 일단 말미에 우리 그 조계원 의원님한테 여기 그 일단 단계적으로 윤영순 작가의 기념관 건립을 건의하는 건의문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제가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여수 향후회에서 온 이남배입니다. 저는 그 여기 19쪽에 보니까 그런 내용인데요. 1950년 9월 28일 인민군에 의해 학살당한 이거를 좀 보니까 우리 알다시피 1950년 9월 28일은 그 서울 수복한 날입니다. 딱 그날이네. 그거. 그 제가 좀 의심하는 거는요, 어차피 이제 저희가 윤영순 열사를 그 앞으로 우리 민족의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때 여수에 인민군이 있었나를 좀 그 확실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의학에는 여수는 아시다시피 48년에 여수 발야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여수 주변에 뭐 좀 더 확실히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숙청되는 과정에 더구나 그 섬으로 많이 쫓겨났습니다. 그때 아마 그때 그 돌아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좀 하여튼 그래서 그 저는 이제 그 앞으로 이 윤영순 열사의 기록이 열사의 기록이 우리 후배들한테도 교과서에 다 올라가야 되고 모든 걸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게 뭐, 그 또 뭐 어떻게 좀 뭐 국대화하기 위해서 인민군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인민군이 와서 인민군한테 돌아가시면 다 그냥 어떻게 그 지금 와서 다른 사람들에서 돌아가시면 그것도 정확하게 죽고 넘어가야지 나중에 역사가 되는 거지. 이게 그냥 멋있게 하기 위해서 인민군에서 돌아가셨나보다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최대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인민군이 7월 22일 날 여수를 점령했다는 걸 알겠습니다. 7월 22일 날 네, 다른 질문 네, 질문 이쪽에 다른데 그 여수는 반란 사건이라는 것은 없는 말입니다. 잘못된 것이고
요순 사건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윤영수 열사님을 지금 오늘 처음 이제 접했고, 아,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이렇게 소외당했구나. 아, 이런 것은 또 오늘 같은 그 국회에서 그 토론을 통해서 정말로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역할이 주어진다면 저도 열심히 봉사할 것이고, 또 이제 보면은 이게 학술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이제 현장 체험 쪽에서 이렇게 되지만 그 분야별로 본다면 우리 그 윤영수 여사는 또 전도사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기독교 차원, 종교 차원에서의 어떤 접근도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기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유관순 열사는 다행히 기록이 있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호강을 받는 것이고요. 지금 윤영순 열사는 아까 우리 이사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록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더 우리들도 노력을 해서 더 열심히 찾아서 아까 우리 저쪽에 플로에 계신 분들이 그 기록이 더 객관화되고 더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념사업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아까 우리 정 박사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또 우리 그 윤축 이사장님도 말씀해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 박사님 의견을 잠깐 더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 박사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자료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전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자료가 없어서 포상 못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전공자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자료로밖에 증빙할 길이 없습니다. 그거를 뭐 구전을 어디까지 신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의견이 분분하고 그런데 여성 독립운동과 같은 경우에는 보훈부에서조차도 자료를 굉장히 많이 열어놨어요. 여성으로서 독립운동을 한 환경적인 요인은 분명히 고려를 하고 있고요. 자료가 없더라도 여성이라는 점의 특수성을 좀 그 당시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 그 당시의 자료를 얻지 못하더라도 제가 지금 잠깐 찾아보니까 20, 30년대 윤영수 열사님께서 계몽운동하신 것 같으면 신문자료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전문가들의 힘을 좀 빌리셔서 자료를 먼저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시고 그 외에 그거 말고 뭐 말씀하신 조카라든지 어떤 친척이나 친족들에 의한 구술 옷지까지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나중에 기념관을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그런 어떤 증언도 충분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앞으로 작업을 하시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 의견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1월에 또 다른 토론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연관해서 그 후속으로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또 아까 네 시간을 드려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여기 오신 분들 모두 정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여수 지역 독립운동가 이렇게 사무국장을 하면서 저희 이제 저 외삼촌이죠. 원래 오촌인데 김춘숙 시장님에게도 그 아니 배가 그 어긋날 정도로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윤치영 우리 회장님 여수 지역 독립운동가 이렇게 안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존경하는 정의경 박사님을 통해서 한 모시고 싶어요. 그런데 앞으로 2, 3년 오는 지나면은 선양 발굴이 있습니다. 발굴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급해서 선양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3,131원부터 시작해서 31,310원, 예, 뭐 또 313,131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모아서 이렇게 뭐 윤영숙 만남 콘서트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조계 의원님 이제 또 시간이 되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윤영숙 만남 콘서트 다시 말씀드리면 윤영숙 시도 낭송하고 전 오프닝 때 노래 있잖아요. 노래 이치영 교수가 또 노래를 만들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요. 작사 작곡 등등등 그 채택 교수가 또 노래를 불러야 되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그 사비를 틀어서 또 이사장님 일장님 사비를 틀어서 이렇게 모든 분들이 돈을 다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윤씨 이렇게 그 종친에서 또 강릉주 막 서울 이런 데서 많이 알게 모르게 돕습니다. 돈은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만남
행복 콘서트 하면서 예수님께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동아리 모임을 또 만들어서 노래 한 곡 부르고 예를 들어서 유명숙 이야기하고 BM파일이 잦아주곤 문이 이렇게 실명이 되면서도 이렇게 대학 독립을 했었다면서 동아리를 하고 그리고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또 연극도 만들어서 한 11월이나 12월 안에 또 하고 돈은 그렇게 많이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영화까지 다 말씀드려도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일단은 수면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수 지역 독립운동가 이렇게 해서 따로 내가지고 의열사, 유명열사 기념사표를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은 생각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네. 아, 정말 소통이 좀 전거되고 조금만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왜냐면 조계일 의원님이 잠깐 또 좀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좀 결과물을 또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그 사이에 제가 저기 9월 22일 날 이 순교자 13인 제74주기 여수지역 합동추모회의가 여천 제일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지금 13분의 순교자가 동시에 서정원 목사님을 비롯해서 같은 날 아까 우리 그 최태선 박사님께서 순교라고 말씀하셨는데 총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 예배드리면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자료들이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없다 보니 그나마 가족, 유가족 중에 좀 더 열정이 있고 또 이런 분들은 자료를 발굴해서 이렇게 내보이는데 대부분의 유족들은 그럴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어디에 있는지도 이렇게 모를 정도로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이 자료가 국가에서는 알아서 해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우리 정 박사님 자료에 보니까 국가보훈부에서 세상에 윤영숙 열사의 고향이 광주라고 돼 있다 그래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그 최태선 교수님 영상에 의하면 저는 오늘 결론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한 후손이 뭐라 그랬냐면은 독립을 아까 용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는 용이 나온 것이 아니고 자부심을 느끼고 찬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 역할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꼭 요시 문정뿐만이 아니고 우리 요수 지역사회 사람들이 꼭 이 자리에 우리가 윤영숙 열사만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제가 최태선 교수님한테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제 좌장으로서 어떤 질문이냐 여수에 많은 유공자들이 있는데 유독 윤영숙 열사만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 질문을 제가 꼭 오늘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답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 좀 후손분들은 자료가 없습니다. 평생을 자료만 찾는 것만 저는 봤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비석이나 하나 세워드려라 할아버지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현충원에 오셨고요. 근데 우리가 형제가 예전에는 많았잖아요. 10명씩 막 이렇게 막. 근데 마지가 잘 살아야만이 뭐가 먹을 거를 동생들한테 또 틀어주는데 나눠주는데 처음부터 잘 못 살 때 나누다 보면 이도 저도 안 되니까 어떤 팩트 있게 여수의 포지션을 윤정수 열사님을 앞세워서 먼저 이렇게 세워놓고 그리고 지금 100명 이상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분이 같이 예를 들어서 뭐 동상을 세운다 하면은 그 옆에다가 묘비든 동상이든 이렇게 하고 유튜브 보면 다 이렇게 그 뭐 자리에 100명이고 이렇게 동상이 있더만 열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누군가 먼저 앞에서
더 강력한 사람이 앞에서 나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지금도 자료도 있니 없니 뭐 얼마씩 하니 돈이 있니 없니 이러는데 이 100사람을 가지고 가려면 조직 기업에서도 기업이 변화를 주려면 이 전체 기업 직원이 만약에 1,000명이라면 1,000명을 데리고 이만큼밖에 못 갑니다. 다 데리고 가려면 그 중에 몇 사람 20대 60, 20 법칙이라고 있는데 그 20%를 가지고 앞에 나서면 60이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앞에서 밀고 그 나머지는 또 따라오면서 앞으로 같이 나가는 거죠. 그분들을 놓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맞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누군가 앞에서 근데 지금 보면 막 왼팔이 잘리고 뭐 해가지고 제일 그래도 그 열사님이 팩트 있잖아요. 그 운동가 중에서 뭐 태극기 해서 잡히가신 분 뭐 해서 만세부로 했는데 그 중에서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를 끌어올리기는 제일 그래도 유리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돋보이게 하고 그러면은 이분이 앞에서 나서면은 다른 분들도 일반인들도 아 독립운동이 중요하구나 해서 뭔가 인식이 달라지면서 같이 위해서 후광효과로 나가면은 좋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다음 창문도 지금 안 돼가지고 지금 여기 자리 만들고 저기 여수에서 올라오고 지금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데 100분을 다 가려면은 한 분이 못 갑니다. 그래서 그냥 같이 가시면서 도와드리는 것도 나중에 가면은 왜 예전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덕을 쌓아야지 덕이 온다. 그래서 많이 베풀고 도와주면은 다시 그 이상 온다는 걸 저는 믿거든요. 예, 같이 힘을 합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같이 다 도움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윤영숙 열사의 기념사업회가 수준이 이렇습니다. 꼭 우리가 윤영숙 열사만이 아니고 먼저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것도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 오늘 저는 이게 토론회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 정 박사님으로부터 큰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자료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자유가 없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여성의 특성이 있지 않냐. 전문가들의 조언도 필요하고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굉장히 큰 힘을 받습니다. 저희들 노력할 것이고요. 좀 아쉬움이 지금 의원님이 곧 오실 것 같은데 네 오십니다 해서 조금만 시간만 돼요. 혹시 궁금하세요? 오늘 저기 그래도 여성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또 나오신 여성분들 질문이 없으셔서 우리 그 조계원 의원님이 오늘 앞에 앉으셔가지고요 너무나 많이 열심히 들었는데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거의 다 듣고 가셨기 때문에 또 조계원 의원님 입장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유족회에서 또 숙제를 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한테. 그래서 숙제를 그 전달식을 또 하나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가운데 이렇게 오셔서 우리님의 박수로 보내줍시다. 바쁜 손님 모셨습니다. 아까 제가 오늘 그 여수에서요 월남 참전 저기에 아마 전국적 기념 행사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한 40여 명이 여수 분들이신데 방금 오셔가지고 같이 또 인사도 드리고 같이 사진도 찍고 하느라고 잠깐 다녀왔습니다. 내용은 아마 아까 그 거의 다 제가 다 들었고요. 윤영숙 열사의 삶은 누구나 한번 딱 들었다 하면은 정말 그 큰 감동을 느낍니다. 알려지기만 하면은 이런 세상에 이런 분이 계셨구나. 이렇게 그 만세 운동을 하다가 팔이 잘리고 눈이 실려나가는 그 큰 고통을 겪으면서 또 나중에 그 오랜 그 감옥 생활, 연금 생활 그 이후에는 또 그 불구의 몸을 입고 또 계몽운동이 앞장 서시고 이런 삶을 사신 분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의 삶이 제대로 알려지기만 하면은 충분히 우리 그 우리 자라나는 우리 청년 세대, 그다음 아동들 그리고 그 미래 세대에도 큰 기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기념관도 필요하고 또 요즘에 그 뉴미디어 시대에 걸맞는 그런 그 윤영숙 열사의 삶을 AI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알리고 보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제도적인 교육으로 그 문재인 열사의 삶이 반영이 돼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저는 힘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피로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야기에서 저번에는 청년 이야기도 하고 또 기념관 이야기도 했는데 우리 MB세대, 미래세대, 차세대 우리 전국 청년회장 임성준 대표로부터 이 윤영순 열사의 기념관 건립을 건의합니다. 이 내용을 직접 전달하면서 우리 토론회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 이준준 선수. 네. 소체 자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우리 그 일부 사회자 우리 조 박사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고 토론회는 물러가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공동토론회 마치는 대로 여기를 만나서 참석해 주신 파평용 씨, 정치회님 그리고 재경 유수신 형의 우리 서영호 회장님 불태하여 사무총장님 그리고 여수에서 잠도 안 자고 일자는 게 이렇게 뭐 10여 명 강주에서 또 한 10여 명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